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Hobuki Herald Talk Show Lola! Evo! 시작했습니다. 월쯤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온게임 내 중계진의 그 스케줄 관련해서 또 지금 화제잖아요. 정우준 게스터에 왔다 갔다 말도 환불조원님 12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참 뭐 어떻게 이걸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영준이 형님의 고생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그 대단한 열정.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방송 중에도 그랬어요. 지킬 가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계속 막 서 계시는 뭐 카메라 감독님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지킬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거 땡겨야 돼. 그러니까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 돼. 결국에는 땡길 수 있다는 게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로 했을 때 책임감이고 그거 관련해서 오늘 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PGR에. 그래서 저도 읽었어요. 스타리그 이번에 또 오늘 하시고 내일 아침 비행기를 다시 미국 날아가셔서 또 전 경기 중계하시고 그 때문에 이제 원래 약속이 잡혀 있었던 관악스타리그 매년은 그게 이제 그 서울대 출신이시니까는 원래 매년 중계를 했었는데 그거를 홍준호 감독님이 대신해 주고 방송을 안 나가나 관악스타리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행사가 근데 웃긴 게 홍준호 감독님을 이렇게 해주는 거를 서울대 학생회 측에서도 이제 되게 쿨하게 그거를 이렇게 오히려 더 좋아했고 영준이 형님보다 더 웃긴 건 학생회 측에서 2등 선물을 넣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대요. 아무튼 대단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저희는 이해도 되죠. 땡길 수 있을 때 사실 땡겨놔야 되거든. 땡겼을 때 땡겨놔야 돼. 우리도 사실은 ISF 가고 이번에 11월달에 또 지스타 부산도 내려가고 하는 게 버스 있을 때 바로바로 뽑아줘야 되거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중간에 그 현지 문제 생겼을 때에 넘기는 용으로 스튜디오로 WCG 느낌으로 스튜디오에서 5분 대기죠. 캐리언이랑 끝말랑 했잖아요. 내가 마지막 장면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마지막 장면 뭐였는데? 마지막 장면? 막 얘가 말하고 있는데 그냥 끊어버렸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게 그게 컨셉이 그냥 나캐리 같은 분위기로 편하게 하자는 컨셉으로 갔던 건지 아니면은 정식 중계인데 그 LOL 온게임 내 LOL 아이콘으로서는 두 명이 어쨌든 있으니까는 두 명을 넣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멘붕을 당해서 나중에 나캐리 빌로 이게 간 건지 굉장히 궁금해. 왜냐면 그 장면 자체는 정균이는 정식 중계 시키면 안 되겠구나. 정균이는 여기야. 딱 인터넷 방송. 정균이 여기 중에. 근데 정균이 뿐 아니라 옆에서 그 캐리 형도. 네, 약간 딱 그. 만남.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걸 보면서. 너 왜 방출됐냐고. 뭐. 있어.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너 왜 방출됐어?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 이게 그럼 막 뭐 먹다가 갑자기 방송 들어와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원래 큰 컨셉이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은 우리한테 배운 거.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원래. 그 말도 현재에서 보면 못하면 욕부터 배우고 어렸을 때도 나쁜 친구들은 나쁜 거 먼저 이렇게 물들기 쉬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게임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일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지.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탑동이 번지듯이 탑동이 전체 소환사역곡에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똥이 낙겜 스타일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야. 보다 막 용준 형님도 막 무리한 드립. 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요새 진짜 이렇게 용준 형의 롤러가 정말 열심히 보고 있구나. 이게 무리한 드립 치시는 거 보면 우리를 롤모델 진짜 비슷해지는데 우리가 이게 비슷해지고 뭐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걸 봤다면 나도 모르게 자꾸 되는 거야. 이게 나쁜 건 빨리 배우게 돼 있다니까. 웃긴 거, 원래 불량식품이 맛있는 거고 웃긴 거 시청자분들은 낮게 아 무슨 그러니까 인터넷이지 무슨 삐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온게임넷에서 낮게 스타일로 원래 진짜.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들은 보면 몸에 대부분 다 나빠. 그렇죠.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가 제일 맛있으면 소고기가 몸에 제일 나쁘거든. 그럼 우리도 나쁜 방송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뭐 맛있는 방송 뭐 이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사실 맛있는 방송은 진짜 적절하다. 교양방송 명언이다. 교양방송 아니니까. 저 동준이 형 혹시 보고 있으면 카톡하세요. 레지날드 이색 막 욕하고 막 이런 방송이 아니 뭐 이 간나 이거 다 이제 육성으로 들어주는 방송이 간나들이 나올 것 같아. 건강한 방송이라도 해봐. 간나.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좀 느끼기는 뭐 그럴 거라는 아 그냥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긴 한데 물증이고 뭐 확실한 얘기가 아니라 느낌이 약간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또 어떤 강력함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는데 던지고 보는 거지 뭐 아니 말고 정전록들이 막 옆에 동준이 형이랑 민이 형인데 정전록들이 막 신의 한 수였다고 나는 거길 빠져나온 게 설명이 다 있어 진짜 중계진은 어떻게 롤러 느낌 아니 그냥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방송하다 보니까 좀 약간 멘붕 상태에 이르는 것 같더라고 그 소재가 고갈되면서 약간 무리한 소재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카메라만 비추니까 카메라 아저씨 저 아저씨도 이제 비춰야 된다고 아니면 가정사 가지고 지금 못했어 오해 있다고 계속 미국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출장 간다고 갔는데 형수님 안심시켜 드려야 된다고 카메라 비춰주고 이런 드립 하고 있어 카메라 각도도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롤러 앞에 롤러랑 완전 똑같아 얘기하는 건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다 그리고 막 미니 전화번호를 바꿨대 미국 올라가면 맞아 근데 용진이 형이랑 연락이 용진이 형이 미니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막 바뀐 전화 안 알려준 거야 용진이 형한테 왜 안 알려줬냐고 그랬더니 원래는 친한 사람들한테만 잠깐 알려주고 잘 알려 그럼 친한 사람 알려 민이 형이 마실 수 있어 같이 싸우다가 안 되겠네 치러져야 돼. 그래서 다음 얘기는 일단 나이스게임 TV가 장기 부재 중이었고 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간단하게 천안에 ISF라는 인터내셔널 e스포츠 페스티벌인가요? 아니 원래 ISF는 인터내셔널 e스포츠 페더레이션 국제 e스포츠 연맹인데 그 대회 47개국이 참가하는 어마어마한 대회였죠. 하지만 정작 국내 팬들은 별 관심이 없고 없었던 현지 주민들도 옆에 흥타령 천안. 근데 그 행사 스케일은 엄청 컸어요. 그게 왜냐면 청남 흥타령 춤축제랑 다른 거랑 이렇게 다 엮여가지고 천안 상거리공원 자체 엄청나게 크게 가족 단위로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행사였는데 천안에 굉장히 큰 축제더라고. 하지만 수많은 가수들도 오고 e스포츠 자체는 아쉽게도 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ISF에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가난한 저그의 대명사인 변성철 예전 선수 전 선수가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네, 과장님입니다. 님으로 ISF의 실제 이제 실무를 맡고 계시죠. 담당하고 있고 그 장기는 그때 이제 천안 e스포츠 문화축제 다른 대회 그리고 ISF는 스타크래프트 2, 철권, 아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그러니까 종목에서도 사실은 조금 인기 있는 더 인기 있는 뭐 LOL 같은 경우는 LOL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FPS 종목도 좀 아바 외에도 좀 더 인기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컨셉 자체가 뭐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 관중분들을 위한 축제라기보다는 정말 그 원래 이름대로 국제적으로 되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같이 e스포츠 대회를 하는 그런 데 의의를 둔 거라서 뭐 여러분이 봤을 때 뭐 현장이 썰렁하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거 보고요. 47개국을 초청을 해서 하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WCG 정도? 그걸 제외하면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거를 개최하는 것 자체만 의미가 있는데 정말 확실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여하는 대회라면 좀 더 내실을 그쵸 거기에 뭔가 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ISF는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가 더 오히려 해외 송출이나 해외 시청자들 이쪽에 오히려 더 포커싱을 맞죠 국내에서는 관심을 끌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나이스게임TV가 한번 하면서 이제 내년에 ISF는 나이스게임TV가 조금 더 먼저 이제 기획을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국내 팬들도 같이 좀 끌어들여서 즐길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이번 올해 이미 다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좀 들어간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맡은 파트는 진짜 딱 방송 현장 무대의 방송과 인터넷을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송출하는 부분이었고 사실은 나이스게임TV 이번에 완벽했죠?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잡을 때가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그 이제 저희가 총 3개 대회를 지금 조화를 했어요. ISF랑 천안 e스포츠 대회랑 KEG 경기지역 대표 선발전 경기지역 대표 선발전도 있었는데 그때 천안에서도 KEG가 진행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개 대회를 소화했는데 그 3개 대회가 우리한테는 참 매력적인 대회들인데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드는 그런 대회들이었다는 점이 이번 어떻게 보면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방송을 뭐 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웠지만 아쉬운 대로 또 남은 경기가 또 미뤄져서 그쵸 저희한테 맞춘 거죠 라이엇에서 그렇죠. 우리가 새벽 중계를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골을 볼 수는 없다 연기해 백 사장님이 네. 똑바로 하려고 일을 시켜 너무 쉬는 것 같아 걔네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ISF를 하면서 또 다른 또 경험을 쌓았고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온게임넷이 처음에 PC방 메가웹스테이션이라는 PC방에서부터 출발 그 전에는 아예 탁구대놓고 그렇죠. 했다라는 거서부터 오프라인은 이제 메가웹스테이션 PC방부터 출발했다고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게임TV 초창기 거기 온게임넷의 초창기 네. 그러니까 온게임넷의 초창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상황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은 온게임넷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온게임넷은 사실 뭐 10년이나 시간 동안 그 노하우가 이렇게 쌓인 건데 우리가 단기간에 그거를 뭐 온게임넷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도 많은 경험을 계속하면서 그런 오프라인 무대에 대한 연출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ISF도 사실 우리의 연출력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었고 행사에 방송이 얹혀진 거고 우리가 만든 대회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번에 램파티도 그렇고 이번에 ISF도 그렇고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만들어진 게 우리는 방송의 역할을 맡은 정도 그렇죠. 램파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행사가 먼저이고 방송은 그 행사의 약간 부수적인 부분인데 온게임넷이 하는 거는 방송이 주인 그래서 모든 동선이나 연출력은 이게 먼저 기획이 되고 무대나 이게 그거랑 같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행사들 많이 하면서 이번에 이제 또 11월에 부산에서 백스코에서는 지스타도 아프리카락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가서도 우리가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송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행사에 방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또 배우고 연습을 해보고 뭐 이런 기회가 될 거라서 우리는 계속 이제 앞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 나가고 궁극적으로 나이스게임TV가 하는 대회를 오프라인으로 딱 만들어서 그거는 처음부터 기획을 방송 위주로 짜고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는 걸로 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라서 ISF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 그렇다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접호추 관련돼서. 아, 예. 그 부분도, 그. 제가 지난 롤러에서 이제 떡밥을 살짝 풀었었는데, 8강 토너먼트를 SMTV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끝나고 연이어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한국 팀과 이제 아시아 지역 쪽의 팀들을 섞어가지고 저희가 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정을 거의 확정을 했고 이제 팀 섭외 중이고요. 네, 팀 섭외 지금 월드 챔피언십이 지금 아직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쪽은 저희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월드 엘리트, IG, TPA 이 세 팀. 예, 1순위는 그렇게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이 세 팀을 섭외를 이 세 팀은 반드시 섭외를 해야만 되는. 한국은 팀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중화권 쪽은 이 세 팀을 빼고 나면 네, 그렇죠. 수준이 그다음부터는 단순히 뭐 나이스게임 TV 뭐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뭐 글로벌 방송으로 파트너사도 있고 그쪽이랑 같이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약간 더 말씀드릴 건 이번에 하는 용쟁호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네. ESL TV, 나이스게임 TV 이렇게 3사가 같이 만들어요. 네. 공동 작업을 합니다. 주로 나이스게임 TV가 주도해서 이제 가는 거고. 서로 이제 협업을 해요. 협업을 해서 가는 모델로 해서 영어 중계, 중국어 중계는 ESLTV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중계는 나이스게임TV 맡아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아프리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아프리카도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초전격으로 이렇게 하는 네. 그렇게 지금 대회를 만들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팀 섭외 를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팀 섭외를 빨리 해야 된다. 일단 여러분은 뭐
이제 챔스에 들어가기 전까지 재밌게 보실만한 네. 예 리그가 또 아시아 팀들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흥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될 만한 콘텐츠가 생기는 거니까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스타트 내려가나요? 다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빠졌었는데 NLB 윈터가 지금 이제 예선전 일정이 발표가 됐고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해서 예선전이 3일간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예선 진출하는 팀들 기준으로 조를 나눠서 조 1위를 뽑는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되는데 이제 팀 숫자가 8강 토너먼트 전체 조로 봤을 때는 비는 데가 있기 때문에 9전승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긴 팀들이 이제 차기 챔스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겠고 고스코브 5가 이게 고스코브 5를 약자로 G5로 부르는데 그 조에 G5랑 그냥 다른 팀이 있어요. 근데 레이팅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대진표나 이런 거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오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커뮤니티 쪽에 전력 분석 뭐 주요 팀 이런 거를 또 팬분들이 올려주시기 시작하셨으니까는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NLB도 이제 결국은 NLB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이게 이제 월드 챔피언십 때문에 네. 사실 예선전 일정도 굉장히 좀 늦게 발표가 됐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NLB도 아무튼 저번 시즌하고는 방식이 완전히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완전히 달라지는 네. 그림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라이엇 쪽하고 확정을 지을지 못한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은 월챔 끝나고 나서 거의 가닥은 잡혀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이제 그 LOL 관련이 그리고 나이스게임TV가 이제 그 향후 계획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플렉스 사이트를 개편을 똥이죠? 하려고 해요. 많이 불편하다 장바구니 기능이나 뭐 이런 것도 불편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고민한 것 중에 안정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 다시 LOL 컨텐츠만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그전에는 카오스 컨텐츠만 계속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다운로드 수익이 주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팔리는 것들만 뉴메타 공부서를 왜 폐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다운로드 수치가 너무 안 나온다 네. 그럼 결국 더 재밌는 거 팔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뉴메타 연구서는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고 짱남이 인조가 망하고 뭐 이런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뭐 비디오 게임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패키지 게임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철권 대회 같은 거 해달라 뭐 이런 모든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 우리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다운로드 쪽 이플렉스라는 그 다운로드 센터에 월 정액제를 만들자 월 정액제를 한 15,000원 정도의 월 정액제로 해서 나이스게임TV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후원 개념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정적으로 월 정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 힘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네. 그러니까 정액제가 기존에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다운 뭐 선택적으로 하는 거에도 문제가 없고요. 월 정액을 저희 어차피 정액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도 뭐 그냥 딱 이럽니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중간에 좀 소통하는 과정은 저희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발상 시작은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나이스게임TV 모토 자체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을 만들자 할때 좋아하는 방송만 만드는 걸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좋아하는 방송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지불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안정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인트는 결국은 두 개예요. 생방송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의 이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가 다운로드 컨텐츠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정적인 나이스게임TV가 고정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약간 비주류 게임들도 다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주류 게임만 쫓아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정액제가 자리 잡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정액제를 끊고 다달이 내가 이거를 사용해주면 물론 한 15,000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를 만약에 다 다운받았을 때는 한 4, 5만원 정도가 될 정도의 컨텐츠들을 그렇게 되면 제공을 해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낮부터 방송을 계속 잡고 다양한 게임들을 계속 방송 인력을 더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게 되면 방송 인력들은 방송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웹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는 다른 쪽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구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방송 인력들이 1인 한 3역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인기 BJ들 아프리카 인기 BJ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우리가 우리 쪽에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러너한테 우리가 월 얼마에 스폰서를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지금 러너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스폰서 받고 스폰서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그런 노력들을 다 하잖아요 인기 BJ들은 그런 걸 해서 녹화를 해서 그거를 공유를 해주면 여기다가 또 그런 컨텐츠도 제공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양 자체를 정말 다양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고화질의 다운로드를 양 자체를 다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면서 그러면 그 고객들이 그런 고객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진짜 다양한 컨텐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팔리고 돈이 안 되니까는 이거는 하기 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돈은 여기서 여러분이 나이스게임TV에 밀어주는 돈을 바탕으로 저희는 네. 결국에는 그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좋아하는 것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꼬마 같은 경우도 너 해서 계속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꼬마 카테고리를 따로 해가지고 계속 녹화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계속 제공을 해줘 그런 것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뭐 러너 꼬마 이런 개인 BJ 것도 여기서 다 받을 수 있고 월장액 안에서 다 받을 수 있고 나이스게임TV의 컨텐츠도 다 받을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비주류 게임들도 계속해서 다루면서 LOL에서 벗어난 진짜 게임 방송국으로 좀 게임 외에도 사자TV 사자TV는 뭔데? 아빠가? 유영기 대표님이 계신 유신? 네. 유신 방송? 네. 아...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혹시 3일 뒤에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ISF에서 철권을 하면서 철권 대회를 만들고 철권이 이제 콘솔로 나왔기 때문에 아케이드만 있을 때는 사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콘솔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철권 대회를 하는 것도. 상금을 크게 하지 않아도 스폰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이스게임TV가 상금 한 300만원, 500만원 걸고 철권 대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철권 대회를 만들어서 철권 대회 콘텐츠에 LOL 기존의 콘텐츠에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월정액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나이스게임TV 여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이미 이제 카오스 유저들 같은 경우 CCB를 다시 해달라고 하면 CCB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CCB를 지금 예전처럼 16강으로 할 수 있는 풀은 지금 없어진 거니까 예선전 돌리고 뭐 4강만 방송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모든 문제가 돈이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익이 마련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게 사실 월 정액 모델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이스게임TV를 어느 정도 후원한다는 개념, 후원은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 거기에 충분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나이스게임이 제공해준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솔루션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되고 솔루션 개선하는데 지금 예산을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지금 잡아놨고 그리고 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또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HD를 이제 카메라도 지금 HD로 더 이제 개선을 할 계획이고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게임 그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맞춰주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생각한 게 이제 월정액제. 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만큼 더 풍성한 콘텐츠, 다양한 LOL 만든 그 모드 마블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애니팡 대회도 하고 캔디팡 대회도 하고 T1 우승님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캔디팡 대회, 애니팡 대회, 뭐 분리 모바일 게임 대회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 대회. 원동계 19금 대회도 하고. 좋다. 그게 좋다. 좋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스게임TV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적인 여력이 없고 이걸 해서 많이 팔리지 않으면 못하는 구조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생기면 월정액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월정액 고객들이 생길 수 있다. 기존의 킬러 타이틀, 킬러 컨텐츠인 LOL 리그들, NLB나 배틀로얄은 계속 가고 롤로아도 계속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월정액 고객들이 만족하고 월정액 고객들이 만족해서 더 늘어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어떤 스폰서나 시청률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포인트를 방송 만드는데 포인트를 어디다 잡으면 되냐면 월정액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잡게 된다면
훨씬 더 비주류 게임들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게임들을 만날 수 있다. S게임TV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윈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한 달 아니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뭐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할 거니까는 뭐 관련해서 여러분 의견이나 생각 또 이런 방향이 있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적어 주시고요. 저희도 여러분을 만족시키면서 저희도 돈 벌면서 여러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력을 늘려야 돼, 일단.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사실 그런 뭔가 좀 캐시카우가 필요하다. 나이스 게임 TV에서. 그러니까 돈 이게 구멍이 있어야 된다. 돈이 나올 구멍이 좀 있어야 돼. 머니홀. 로코도코 조만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로코도코가 로코도코의 SK설. 로코도코가 챔스를 포기했나? 포기하지 않았지. 예선 신청을 안 했네. 조만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로코도코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진상은 그래요. 진상. 로코도코가 SK에 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